자신의 목숨을 걸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. 뜨거운 불 속에서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건 방화복뿐입니다. 그만큼 관리도 중요하고 까다로워서 특수세탁기를 사용해야 합니다. 하지만 특수세탁기는 너무 고가라 작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직접 손세탁을 해야 했는데요. 이 사연을 알게 된 모 가전회사가 방화복 세탁기를 개발해서 소방서에 기부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. 수요가 적은 제품이라 이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소방관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배우 박신혜 씨가 직접 기업으로 연락해 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답니다. 기업이 사회 문제에 손을 내밀면 그 진심은 언젠가 분명히 전달되고 결실을 맺습니다. 그런 기업이 또 있습니다. 바로 갓뚝이란 행복한 별명을 갖게 된 오뚝이죠.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시대. 오뚝이는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는데요.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기업의 노력은 애써 알리지 않아도 널리 홍보되었고 결국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. 해외에도 이윤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있는데요. 유명한 축구의 도시 레버쿠젠. 이 도시에 기반을 둔 독일의 생명과학 전문기업인 바이엘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다고 합니다. 지역축구단 운영, 의료센터 설립은 물론 연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라인강에 우폐수 정화설비를 운영한다고 하네요. 그 결과 바이엘은 레버쿠젠의 제1시민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랑받고 성장해왔다고 합니다. 이처럼 감동은 더 큰 가치를 불러옵니다. 차가운 기술력과 효율성은 놀라움은 주지만 감동은 줄 수 없는데요. 기업이 얻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선순환하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비즈니스. 이제 우리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. 감동을 주는 기업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.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? 철을 통해 가난한 대한민국을 힘있고 강하게 만들겠다는 제철보국 신념으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기둥이 되어온 포스코.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스코는 철을 만드는 일 외에도 끊임없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. 창립 시기부터 제철 장학회, 교육재단, 실업축구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1980년대엔 자매마을 활동을, 2000년대엔 글로벌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면서 점점 확대해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많은 포스코 직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이용해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. 이처럼 우리는 한결같이 지역사회의 어렵고 불편한 부분을 살피고 고치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해왔습니다.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쌓여있는데요. 우리의 기업 시민 DNA를 이용해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? 감동을 주는 기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. 100년 기업을 꿈꾸는 포스코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길. 함께 성장해야 할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미래를 함께 누릴 소중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의 길입니다.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?